이것보다 간단한데 이것보다 맛있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없을걸? 오늘은 세상 간단하고 세상 맛있는 삼겹살 라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부터 썰어줄게요. 대파는 파기름을 낼 거라서 흰 부분을 송송 썰어 준비해줍니다. 불은 센 불을 준비해주시고요. 예열된 팬 위에 삼겹살 한 줄을 올려줍니다. 삼겹살이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준 뒤 뒤집어서 한 번 더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삼겹살을 잘라줄 건데 반을 갈라 한쪽은 조그맣게 잘라주시고요. 남은 반쪽은 데코용으로 두껍게 잘라줍니다. 잘 익은 삼겹살 기름과 함께 송송 썬 대파를 넣어 삼겹살 파기름을 내주시고요. 그 위에 고춧가루를 넣어 삼겹살 고추 파기름을 내줍니다. 이야, 이것만으로도 맛있겠죠? 아까 크게 잘랐던 데코형 삼겹살을 한쪽으로 빼주시고요. 미리 준비한 물을 팬에 부어줍니다. 저는 혼자서 영상을 찍느라 조금 타이밍이 늦어서 고춧가루가 조금 탔는데 여러분은 데코형 같은 거 안 만드셔도 되니까 절대 태우지 마세요. 자, 다른 한쪽에서 계란후라이를 만들 건데 후라이가 아니라 라면에 그냥 넣어서 드셔도 좋으니 이건 기호에 따라 준비해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라면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를 모두 넣고 면을 맛있게 익혀줍니다. 면이 잘 익으면 예쁜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 면부터 올려준 뒤 그 위에 국물을 부어주고 데코용 삼겹살과 함께 계란후라이까지 올려주면 세상 맛있는 삼겹살 라면 완성입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이건 맛없을 수가 없어요. 삼겹살과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 삼겹살 고추 파기름을 내서 만든 라면인데 이게 어찌 맛없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라면 국물이 삼겹살과 만나니 맛있는 찌개같이 칼칼하며 밥을 부르는 맛이었고요. 잘 익은 김치와 삼겹살 그리고 계란후라이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니 먹는 내내 지루할 틈 없이 한 그릇에서 여러가지 맛을 맛보는 느낌? 이 음식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때도 좋겠지만 여행이나 캠핑 갔을 때 다들 고기 가지고 가잖아요. 여럿이서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술안주가 될 것 같네요. 여튼 삼겹살 라면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상당의 삼겹살 라면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맛있겠죠? 남는 삼겹살 있으면 라면과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드셔보세요. 진짜 간단한데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역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먹자 열차! 이상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안녕!